황반변성이라는 제목, 병명은요, 혈관이 생긴 것을 황반변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황반변성의 시초는요, 시세프들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시세프들이 내놓는 배설물이 쌓임으로써 시작됩니다. 그것은 정상적이지만 시세포 밑에 있는 여러 세포들이 쓰레기 처리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생기는 과정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황반변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변성이 쓰레기가 더 쌓이고 썩어서 혈관이 생기기도 하고 말라서 죽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체를 다 합쳐서 황반변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러한 황반변성에 혈관이 생기지 않고 이까지 가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대개는 보조제를 쓰면서 관찰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보조제라는 것은 우리가 병원에 가면 마구 처방하는 것 같지만 다 인정받은 거를 드리는 겁니다. 인정받았다는 것은 뭐냐면요,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타민 C는 몇 밀리그램이 좋더라는 겁니다. 비타민 E는 몇 밀리그램이 좋다는 거예요. 그게 연구된 결과로 콤비네이션이 일정한 것을 저희가 찾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드시는 눈 영양제보다는 처방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요, 병이 지금 제가 교통사고 나서 무릎을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 날씨가 이렇게 흐리면 막 쑤십니다. 이렇게 병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컨디션이 안 좋으면 병 주변이 부어요. 그래서 병을 요만하게 가지고 있어도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근처가 이렇게 붓습니다. 그러면 눈은 어떻게 보이냐면요, 전체적으로 약간 어둡게 보이고 약간 작게 보이고 약간 뿌옇게 보입니다. 병이 진행해서 피성분이 나와도 똑같아요, 증상이. 그러니까 그것이 자연적으로 피곤하고 과로해서 나타나는 증상인지 병이 진행해서 나타나는 증상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검사를 해봐야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면은 병 때문에 그렇다면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병이 진행하지 않고 과로하거나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나빠서 그러면 쉬어야죠. 쉬면은 좋아지겠죠. 그리고 녹차 같은 그 우리가 그 제가 오는 저한테 오는 환자분들 중에 굉장히 다양한 거를 복용하십니다. 뭐 좋다는 거는 다 복용하고 계세요. 문제는 어떤 분이 그걸 먹었는데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 왜 같은 보약도 어떤 사람은 먹으면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먹으면 소용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이 황반변성이었는지도 나는 궁금하고, 그분이 정지되어 있을 다행히 정지되어 있을 황반변성이어서 효과를 봤는지, 아니면 진짜 나빠질 사람이 그 좋아졌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아주 광범위하고 큰 연구를 해야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거든요. 저희가 권하고 있는 것은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만 권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연구되지 않은 바는 저희가 상상해서 설명해드리지 않습니다. 연구된 것만 설명해드리는 겁니다. 녹차의 성분 중에 그 당시에는 녹차의 성분 중에 과도하면 눈에 있는 어떤 요소에 장애를 준다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 녹차의 나머지 부분에 비해서 이 부분이 더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모르는 겁니다. 다만 녹차를 우리가 흔히 먹듯이 하루에 한두 잔 먹는 거 가지고 그런 영향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녹차가 좋다고 요새 뭐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드신다면 얘기가 다르지만,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드시는 거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방뿐 아니라 중국에 있는 침술도 있고요. 러시아에서 하는 시술도 있습니다. 쿠바에서 하는 시술도 있습니다. 다 가봤습니다. 다만 저희가 원하는 것은 뭐였냐면 치료된 사람의 데이터를 볼 수 있냐고 요청하는 겁니다. 치료된 사람이 치료 전상하고 치료 후 상황, 아니면 그것도 못 보면 치료 끝난 다음에 상황을 볼 수 있느냐고 요청을 하는데 아무데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안 보여줍니다. 낫긴 낫는데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이 있다면 보여줘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릅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하지만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가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격노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확인할 기회를 안 줍니다.
확인을 시켜줘야지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방으로 고칠 수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그 기회인데 그런 것을 왜 사장시키고 광고만 해서 몇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지 저는 그것도 잘 이해를 못하겠고 그래서 확인시켜줄 기회만 있으면 언제나 제가 안과 학회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언제든지 요청을 드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세계적인 발명품인데 우리 같이 그거 다 가져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루센티스란 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혈관이 생기거나 활동성이 있거나 이럴 때 적응하는 약입니다. 다만 저희도 궁금한 건 뭐냐면 그렇지 않을 때도 효과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하지만 원칙은 병이 진행할 때만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루센티스란 약은 아직 우리나라 복지부에서 통과가 되지 않은 약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는 이슈가 된 약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희귀의약품이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수입을 해서 이런 환자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환자분한테만 쓰십시오 하고 환자한테 팝니다. 병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루센티스를 맞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환자분이나 보호자분이 그걸 사서 병원에 가져오시면 놔드리는 거예요. 작은 용량을 눈에 맞는 거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별다른 부작용이 없고 그러한 기전, 혈관이나 그런 기전은 어느 정도 있는 거니까 계속 도움이 된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눈 속에다 약품을 주입합니다. 그래서 일단 백내장이 안정될 때까지 시력을 유지시켜 놓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해서 계획을 잡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제 의견이고 모든 분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거기는 원칙이 없습니다. 현재 백내장이 황반변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생각에 어떠한 만큼이라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합니다. 저는. 네. 대개는 이때까지 한 그 연구 결과는 3개월을 하면 아주 큰 혈관 덩어리나 이런 문제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끝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끝낼 수 있다는 뜻이 뭐냐면요. 혈관이 너무 크거나 나와 있는 피가 너무 많거나 이러면 3개월 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병이 발현해서 지금 피가 좀 나오기 시작하고 혈관이 생긴 경우에는 3개월이면 일단 병을 스톱시킬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3개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속 더 맞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들도 있는 거고 다른 치료법을 같이 써야 되는 분들이 있는 이유가 병의 크기, 활성도,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뇨의 발생 기전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눈 속으로 혈관이 생기고 혈관이 약해져서 새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한 황반변성의 병 기전하고 똑같아요. 기전이. 다만 위치만 달라요. 위치만. 황반변성은 망막 밑에 중심부에 생기는 거고 당뇨는 망막 위쪽에 여기저기 병이 생겨서 피가 터트려서 실명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가라앉히는 데는 똑같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센티스나 아바스틴 같은 약제를 저는 당뇨망막증 치료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다 끝났는데 이제 흉터가 이렇게 생겨서 중심이 죽었어요. 중심이 죽으면 지금 이만한 이게 중심이면 이 중심이 죽었습니다. 우리 눈 속의 망막은요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가 치료하는 부위는 굉장히 넓은 부위에 5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중요한 부분도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 100분의 1이 병이 와서 여기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보조적인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은 상이 저기서부터 쭉 와서 눈 속에 필름에 상이 맺혀야 우리가 뇌로 가서 뭘 보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이만한 곳에 여기 상이 들어와서 글씨를 읽어야 우리가 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보조적인 치료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비치는 슬라이드 크기를 100배만큼 크게 해서 여기다 조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떨어지는 부분도 조그맣게 떨어지겠지만 주변부에 저만한 하늘만한 크기로 이것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다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부분은 안 보이지만 이 부분에는 기껏해야 글씨 한두 개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판독력을 높이게 되는, 그래서 시력을 높이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저시력 장애용 망원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망원경을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니면서 보게 하는 용도도 있고 안경에다 끼우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망원경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많이 불편한데 그거를 눈 속에 넣는 수술법이 있습니다. 눈 속에 넣는 수술법이 몇 년 전에 처음으로 개발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 수술 그 크기나 이런 것을 넣기가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그 당시에 실패했었던 작품입니다. 근데 최근에 다른 데서 그것을 극복해서 새로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제가 샘플을 좀 달라고 해서 우리 유 원장님하고 같이 수술을 좀 시도를 해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만약 그래서 그게 소용이 있고 도움이 된다면은 그러한 것도 도움이 되겠다고 발표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눈 속에다가 망원경을 넣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눈 속에다 망원경을 넣으면 빛이 요만큼 오다가 눈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시야로 인해서 읽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 수술적인 방법이 지금 연구되고 있고 연구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아직 시도가 안 되고 있어서 그 렌즈가 미국에서 나온 거가 중단됐는데 중단된 이유가 문제가 있었던 점이 있었는데 그거를 해결하는 렌즈가 이번에 벨기에 있는 한 회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렌즈를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 수술 자체의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수술 자체는 저희가 항상 하는 게 눈 수술이니까 문제는 없는데 이제 부작용이 확실히 없다는 게 확인만 되면 일반화를 시켜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치료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 안 보이는 부분은 안 보이는 부분으로 끝난 거고 다 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상이 이만하게 오지 않고 저기 아파트에 있는 벽면하게 벽면으로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글씨가 많은데 여기에 동자 하나만 여기에다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무슨 글씨인지는 보이는데 동자 하나는 안 보이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무슨 책을 보고 있거나 뭘 그 외부 먼 시력을 볼 때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일상 시력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연구된 데이터를 보면은 도수 시력이 한 두 단계 내지 세 단계 이상 정도로 올라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러한 거를 곧 시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